예, 이번 시간에는 13페이지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인데 13페이지에 나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세 개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개 묶어만 놔주십시오. 해야 된다. 그렇게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그리고 광역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공공시설 바로 밑에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말 찾으셨죠?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군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 바둑 두는 곳을 기원이라 표현하거든요. 바둑판을 기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필수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 시설은 돈이 되는 것이 있고 돈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에 운전 면허 학원 만들게 되면 돈벌이 된다 안 된다? 아직 안 됩니까? 그러면 운전 면허 학원 대신 운전 면허 학원 대신 병원. 병원 만들어놓으면 돈 되겠습니까? 돈 안 되겠습니까? 돈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돈도 같이 아니라고 하네. 예, 그냥 운전면허학원 돈 되는 걸로 해주십시오. 운전면허학원 돈 되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돈이 된다고 하면 그 돈 되는 기반시설을 개인이 땅을 마련해서 직접 운전면허학원 설치하고 영업하면 되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나라 예산을 들여서 직접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돈은 안 되는데 불구하고 꼭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우리 세종시에 지금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송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집화장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쓰레기를 방치하고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전염병이나 또는 위생상 좀 나쁜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된다면 나라에서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행정계획에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그건 방향 잡아주는 것이었고 도시군기본계획도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방향 잡아준 것이 타당하다 승인 받게 되면 그것을 실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 중에 나라 예산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설치를 결정하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 돈은 안 되지만 꼭 세종시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게 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기반시설 중에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운전면허학원이라면 나라에서 직접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런 영업활동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형태가 필요한데 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나라로부터 인허가 받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기반시설을
만들어도 된다. 행정청이 허락하는 것을 개발 허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개발 행위, 개발 허가 받아 만들게 되는 것이 있다면 걔는 그냥 기반시설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여 만들게 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 시설이 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전은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기반설 중에 이 1번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전은 그냥 기반설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이후에만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얘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앞에 나오는 것이 저 사업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국립대학이나 종합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또는 고속도로 등을 나라 예산으로 만드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사업의 목적이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한다. 그 말씀은 틀립니다. 사업 앞에 있는 단어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 기반설의 설치와는 관계없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기반설과 도시군 계획설은 같다 별개이다. 별개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만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만드는 것이 사업 목적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기반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반설과 도시군 계획설은 일단 별개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바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도시군 계획설 가로 해놓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금 14페이지 보고 계시죠? 14페이지에 공공시설 바로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차시였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목적은 도시군 계획시설 만드는 것이지 기반시설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세종시 같은 새로운 신도시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개발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국토유형 및 관리 기본 원칙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아,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4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관계 찾았습니다. 얘는 보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앞서 이런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공법은 공공복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청이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행정청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는데 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 대전광역시, 특시특도 아마 제가 급하게 되면 얘는 아예 언급도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정답 만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이러한 곳들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도에는 시, 군이 있고 특별시에는 구가 있으며 대전에도 구가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요소라 해서 시, 군, 구를 뭐라 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해서 걔를 시, 군, 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공주시나 계룡시도 있지만 천안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안 인구가 지금 70만 가까이 되거든요. 60만 정 넘는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 도에 속해 있는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고 하면 법에서는 얘들을 대도시라 표현하고 저 대도시인 천안시를 관장하는 자를 대도시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50만 미만인 시와 50만 이상인 시를 똑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면 그것을 뭐란다? 대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을 이번 정권에서는 지방정부란 말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로서의 기능을 지방이 각각 수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도지사와 동등한 행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놨습니다. 통상 공주시장은 충남도지사의 승인받고 뭔가 계획 수립하게 되지만 저 대도시인 경우는 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은 도지사의 승인 필요 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에 인접한 곳에 남양주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남양주 인구가 지금 70만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남양주시는 한 13년, 14년 전에 진접이나 별내라고 하는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신도시를 개발한 적이 있고 그때 인구가 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쯤에 저 남양주가 인구 49만 9,999명에서 50만 명이 딱 주민등록 이전 한때가 있거든요. 그때 50만 번째 주민등록 이전한 분에게 남양주시장이 울면서 황금 열쇠를 증정했던 그런 기념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남양시장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의 소속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간섭이 그렇게 심했었는데 인구 50만 채우니까 경기도지사와 대등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날이 남양주의 독립기념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금열쇠 수여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념행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라고 하면 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대도시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시군이라 표현하게 되지만 인구 50만일 때는 대도시라 표현하고 그 권한은 도지사와 동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청은 각 부 장관, 특히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자주 보시게 될 것이고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예를 시도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인데 인구 50만인 천안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천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인구 40만 정도 되는데 40만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법령상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지만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각종 인허가권에 대해서만 도지사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도시일 뿐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에는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인 장관이 수립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 국토계획법에 따른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 하며 이 도시군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군 계획으로 도시의 성장 발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지하철 연결이 필요하다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대전과 세종시장이 서로 합의했을 때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지하철 설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세종시장은 대전 관할 구역에 걸쳐 지하철 함부로 설치할 수 없죠. 그럴 때 상급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만약 공주시와 천안시에 걸쳐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천안과 공주시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거든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도지사가, 충남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 되게 됩니다.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국을 예상하기 때문에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상위계획입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고 그곳에 수립되게 되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과 비교하게 되면 그 수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얘는 상위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기본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계획에 있어서는 상하 관계가 형성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며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할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부합되어야 된다?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행정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하냐에 따라 그리고 관할 범위에 따라 상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수립에 지침되며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 적합해야 된다. 만약 국가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이 각각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계획인데 이 광역 도시 계획이 국가 계획에 부합해야 되지만 이에 위반할 수도 있죠. 위반하면 우리 방향 잡아주는 계획은 유효무효 효력 따진다 효력 따지지 않는다 구속력 없습니다. 구속력 없습니다. 만약 이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얘는 효력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 법령 위반한 것이죠. 법령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라면 국가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을 대체해버립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위계획인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부합하지 않는다면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 효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었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지하철 설치가 결정되게 되면 바로 효력 발생하거든요. 효력 있는 계획과 효력 없는 계획이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내용이 일치하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잘못한 것이다? 상위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위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집안 가장께서 우리 집을 발전시키게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자 그렇게 방향을 제시했는데 집안 구성원들인 자제분들이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내용을 수립하면서 내용 달리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가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국가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얘가 잘못한 것이다. 국가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요즘은 너무 자제분들을 잘 키우시는 것 같은데 도시군 기본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하위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위계획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으로 효력 있는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이거든요. 일단 잘못된 것은 인정되지만 우리 앞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억나십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처분의 성격 가지고 있거든요. 저 행정처분은 항상 적법하고 정당하다, 위법할 수 있다, 위법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법하고 부당한 계획이거든요. 일단은 유효이다, 유효이다. 일단 유효입니다. 다만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심판 등을 통해 지정할 수 있겠죠. 지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유효. 무조건 유효가 아니라 잠깐만 유효. 무효는 아니다. 일단은 유효하다. 일단은 유효란 말과 무효는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모두 방향 잡아주기 때문에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잘못되었다면 하위계획이 잘못되어 상위계획 내용을 무조건 우선하지만 방향 잡아주는 계획과 집행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일단은 무효는 아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18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6절 다른 법률에 따른 죄송합니다. 18페이지가 아니라 16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왜 넘어갔는지
죄송합니다. 16페이지의 제4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관계 찾으셨죠? 2번 보시게 되면 국가계획과 도시군 계획 관계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정했습니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맞죠. 광역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천했습니다. 다 주시지 마시고 다를 때만 추천해 오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상위계획과 다른 하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상위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또 파악해 주실 것은 저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얘는 방향 잡아주는 구속력 없는 계획이고 얘는 집행계획으로서 구속력 있거든요.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일단은 무효는 아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판례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상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달랐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은 무효이다? 일단은 유효이다. 일단은 유효입니다. 일단은 유효이죠.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저만 기분 좋아가지고 행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5절 잘 모릅니다. 제6절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은 시험 보는 날까지 서로 모르는 겁니다. 제 인간성을 탓해 주십시오.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21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을 함께 봐 나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해당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 반면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을 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이 없다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광역도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는데 그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이후에만 수립하는 것이지 의무적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광역계획권 없을 때는 광역도시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수도권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고 서해안권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고 지금 통합 창원시인 마진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산, 진해, 창원. 그곳이 광역계획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마진창,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고 최근에 그 세 개 도시가 하나로 묶여버렸습니다. 그 마산, 창원, 진해는 지금 통합창원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광역도시계획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특광시군에 당연히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때 수립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역 도시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면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줄 한번 치시면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렇게 공부하셨는데 어디에 수립되는지 그 구성력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함께 보신 겁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인데 도시군 계획에 따라 도시군 계획에 따라 도시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하나만 세종시 하나의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도로 등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세종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세종시와 대전시를 연결하는 도로나 지하철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 대전시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의 관할 범위를 벗어났죠. 대전시장이 지하철 설치에 대해 합의해준다면 모르겠지만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지하철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세종시와 대전을 아우르는 상급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의 의견 듣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주시와 천안시를 연결하는 뭐 순환도로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공주시장과 천안시장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거든요. 이 두 시의 상급관청인 충남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신청하고 그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어디에만?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가 국토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그런데 우리 지방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고 국도란 말도 들어본 적 있죠. 앞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국도만. 국도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대전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서울특별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오직 누구만? 국도만. 그래서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 재작년에 재작년 아니라 2년 전에 시험에 한번 27회 때 나오고 29회 때 시험에 나왔었는데 광역계획권 지정자는 항상 국도라 해줘야 되지.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자는 항상 국도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지 지도지사 뭐 시군구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는 무조건 틀립니다. 국도만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하여간다 할 수 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존에 해당되는 지역지구구역권 지역지구구역 지정 딱 세 개 빼고는 모두 지정할 수 있다. 세 개의 예외가 있는데 존이지 않습니까? 장소에 관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장소가 광역계획권이거든요.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예.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권은 할 수 있다. 딱 세 개 빼고는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은 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세 개만 해야 한다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얘는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그건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대신 나중에 우리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세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세 군데 있는데 국토계획법을 나중에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 나중에 정택 10년이란 말과 시, 공, 녹 30만이란 말 나오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다에 접해 있는 땅을 연안이라 하는데 파도에 감소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 있다면 방제 지구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곳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해야 한다. 이 세 개 보고, 세 개 빼고, 세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 원래 이건 한 5월달에 드려야 되는 건데 할 수 있다가 원칙, 하야 한다가 예외. 그래서 세 군데 빼고는 지정할 수 있다. 광역기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해야 한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은 해야 한다. 계획은 해야 한다. 지역이나 지구나 권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지정할 수 있다이고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저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은 행정청이 수립하겠습니까? 민간이 수립하겠습니까? 행정청이 세종시 발전시키기 위해 대전과 연결시키는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또는 지하철 만들고자 한다면 어떤 위치에 만드는 게 가장 좋은지 행정청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 받아야 할 텐데 저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는 누구입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는 국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것은 체계적인 광역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수립권자가 국토가 지정했던 의도대로 광역도시계 수립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인은 누가 한다? 국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 광역계획권의 주인은 광역계획권의 주인은 지정한 자가 관할 관청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곳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것이고요.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이 필요했다면 누가?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겁니다. 이번에 조치원과 그리고 천안 그리고 경기도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하철 설치하는 것이죠. 그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고 공주와 천안 연결하는 도로망이라고 하면 도의사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라고 하면 누가 광역도시계 수립하겠습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기 때문에 지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고요. 두 번째 경우라면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거든요. 누가 수립하겠습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죠. 지도의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장군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 승인받아야 된다?
부지사 그러면 되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아마 공법은 1시 45분에서 50분에 끝나실 겁니다. 안 그러면 국회법이라도 제대로 다 끝내기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첫 시간부터 그래야만 나중에 너무 늦게까지 끝난다 그런 불평불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하여튼 이번 시간은 50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 안 넘기도록 하는데 내 타임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십시오. 쉬었다 하십니다.